안녕하세요. 편안한 IT 리뷰 더신자입니다. 여러분들 갤럭시 Z 폴드 2 구매하고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저는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추첨식으로 진행된 갤럭시 Z 폴드 2 톰브라운 에디션을 이제 하나둘씩 수령하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저는 이번에도 톰브라운이 저에게 미소를 지어주지 않았지만 이번 톰브라운 에디션을 보면서 케이스라도 정말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톰브라운 케이스만 따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현재 중고나라에서 이 톰브라운 케이스 하나당 평균 30에서 40만원 하더라고요. 상당히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고 아무래도 이게 지금 초기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펌핑되어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너무 비싼 가격입니다. 하지만 실물을 다시 한번 보고 나니까 아 정말 예쁘긴 예쁘구나. 고급지긴 또 왜 이렇게 고급진지 참 마음이 뒤숭숭했습니다. 이번에는 백커버 그리고 이 플립커버까지 두 가지가 존재하죠. 오늘은 이 두 개의 톰브라운 커버를 비교해보고 갤럭시 Z 폴드 2 내부도 톰브라운 에디션처럼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톰브라운 에디션 백커버입니다. 이 가죽 케이스는 톰브라운의 상징 회색 배경에 흰색 스트라이프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냥 새겨져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재질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바느질도 되어 있고 버튼부는 오픈형이고 하단에는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카메라 부분은 살짝 튀어나와서 카툭 티로부터 보호해주고 있고 내부에는 이렇게 톰브라운 삼색 스트라이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케이스를 끼우면 보이지 않는 부분임에도 디테일이 상당합니다. 진짜 고급스럽다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두 번째는 톰브라운 에디션 플립커버입니다. 사실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듯 플립커버를 그리 좋아하지 않는데 폴드2 같은 경우는 워낙 고가의 기기이고 전부 다 보호해준다면 아무래도 안심이 되니까 플립커버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톰브라운이라면 방금 보여드린 백커버와는 다르게 전면에 스트라이프 컬러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후면에는 따로 무늬 없이 톰브라운이 새겨져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카툭티를 보호해주는 형태고 힌지도 보호해줍니다. 내부에는 동일하게 톰브라운 삼색 스트라이프가 들어가 있네요. 특히 플립커버는 커버를 열었을 때 이 스트라이프가 보이기 때문에 더 예쁘더라고요. 전면에 있는 스트라이프도 역시 다르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개를 동시에 보면 이런 차이를 볼 수 있어요. 어느 게 마음에 드시나요? 이제 케이스를 착용해 볼 텐데 먼저 백커버부터 착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는 쉽게 착용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빡빡하지도 않고 착용하고 나니까 케이스 하나만 바꿔도 느낌이 확 달라지네요. 블랙 색상 폴드2에 톰브라운 케이스만 끼웠는데도요. 특히 전면을 볼 때 우측에 보이는 저 톰브라운의 화이트 스트라이프가 저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다만 이 케이스는 이름 그대로 백커버라 전면은 보호가 되지 않아요. 물론 상당히 고급지고 예뻐서 어느정도 용서가 되지만 그럼 전부 보호가 되는 플립커버는 어떨까요? 플립커버도 역시 착용하기가 쉬웠고 플립커버가 이렇게 마음에 드는 건 역시 특별한 에디션이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더 있는 거겠죠. 전체적인 핏, 힌지까지 보호, 전면 보호 다 된다는 게 마음에 들고 다만 정말 딱 맞게 제작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보호가 덜 되겠습니다. 플립커버답게 열고 닫을 때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는데요. 보시면 이 정도로 닫으면 자동으로 화면이 꺼지고 열면 켜집니다. 그래서 옆으로 밀려서 켜지거나 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지만 플립커버가 고정되는 형태는 아니어서 고정이 되는 형태로 제작되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렇게 플립커버를 열었을 때 안쪽 삼색 스트라이프가 보여서 열고만 있어도 멋있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 플립커버를 통해 폴드를 세워둘 수도 있었는데요. 아주 안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간단하게 영상 시청할 때 정도만 사용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사실 세우는 것도 커버를 안쪽으로 넣어서 무게중심을 맞추는 거라 이걸 바깥쪽으로 좀 빼게 되면 바로 넘어져요. 그때마다 케이스도 마찰될 거라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역시 저는 이번 톰브라운 추첨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내부를 톰브라운처럼 꾸며보려고 합니다. 이전 갤럭시 Z플립 때는 제가 직접 배경도 만들고 잠금 화면도 제작했지만 요즘은 검색만 하면 배경도 많고 아이콘도 많고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공유하고 있으니까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먼저 커버 스크린에 배경화면부터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에서 배경화면에 들어가서 미리 다운받아놓은 배경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어떠세요? 배경 하나만 바꿨는데도 많이 비슷해 보이죠? 물론 아직 여러가지 설정이 남아있습니다. 잠금 화면도 바꿔줄텐데요. 이것도 예전에는 제가 직접 다 만들었었죠. 이 영상을 잠금 화면으로 설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잠금 화면에서도 톰 브라운을 볼 수 있겠죠. 잠금을 해제하면 홈화면을 볼 수 있고요. 커버 스크린에 적용해줬으니 이제는 메인 스크린에 적용을 해줍니다. 역시 배경화면을 설정해주고 다음은 잠금화면 설정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잠금화면, 홈화면 모두 설정이 완료되었죠. 근데 저 플립커버 살짝 보이는 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자 그럼 이렇게 전부 다 완성이 되었다 싶지만 사실 톰브라운 테마가 적용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이콘들이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게 비슷한 아이콘을 다운받아 적용하는 건데 설정 테마에 들어가서 아이콘 부분에서 비슷한 것들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 가지를 적용해봤는데 우표를 검색해서 보이는 아이콘을 적용해봤습니다. 그리고 유료 아이콘은 적용하기 전에 이렇게 미리 사용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것을 찾아보시려면 이렇게 미리 사용해보고 결정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어떠신가요? 이제 좀 더 비슷해진 느낌이죠? 이 정도만 적용해도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 아이콘들도 많은 분들이 공유하고 계셔서 복잡하지만 이렇게 아이콘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플립커버가 아닌 백커버를 착용했을 때는 어떨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백커버를 착용한 상태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갤럭시 Z폴드2 톰브라운 에디션 케이스 2종을 보여드렸습니다. 확실히 이번에 톰브라운 에디션은 케이스가 정말 끌리게 나왔어요. 백커버도 그렇고 플립커버도 그렇고 두 개가 있다는 것도 선택지가 있다는 면에서 신경을 많이 썼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실히 톰브라운 예쁘긴 예쁘네요. 그리고 스킨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제가 제품만 좀 지원을 받았으니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재밌고 더 유익하고 편안한 영상들을 계속 업로드 예정이니까요. 구독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